변비약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대변에 작용하는 약, 아니면은 대장에 작용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림에이징 닥터 임영빈입니다. 그놈의 똥, 왜 이렇게 안 나오죠? 아니, 몇 시간을 기다려도 신호도 안 오고, 괴롭다, 괴로워. 변비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은 알아두면 언젠가는 써먹을 수 있는 기본 상식인 변비 해결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변비가 더잘 생기고 또한 젊은 성인에게도 여행을 가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뭘 잘못 먹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약국에서 파는 그 많은 변비약들 중에 어떤 것들을 골라야 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식이요법을 해봤는데도 도저히 똥이 안 나올 때 그때 변비약을 사용하시라고 권장하는 것이니까 기본적인 식이요법은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이런 방법은 하루에 8잔 이상 물 마시기, 유산소 운동하기, 그리고 섬유질을 하루에 20g 정도 복용하기입니다. 하지만 아우 이런 방법은 다 이미 해봤다. 의사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했으니 식이요법은 꼭꼭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약국의 변비약 섹션에 가면 약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그냥 해결만 하면 되는데 어떤 것을 사야 될지 잘 모르겠고 또 약사한테 물어보기 귀찮으니 그냥 이쁘게 생긴 거 하나 골라서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너무 센거 드시면 설사를 쫙! 또 너무 약한 걸 드시면, 아우, 이게 약이 드는 건지, 마는 건지. 그러니 제대로 알고 사셔야겠죠? 이런 많은 변비약들, 별거 없습니다.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변비약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대변에 작용하는 약, 아니면은 대장에 작용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대변에 작용하는 약들은 쉽게 말해 딱딱한 대변을 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대장에 작용하는 약들은 대장 활동을 촉진시켜서 이 대변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바로 약의 이름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종류의 약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법은 참 간단합니다. 만약 대장에 정말 단단한 대변이 이렇게 있는데 대장만 움직이는 약을 먼저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약이 대장 근육만 자극시켜서 배는 부글부글부글 하지만 딱딱한 대변은 너무 딱딱해서 나갈 기미를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시도해보는 변비약으로는 이렇게 대변에 작용하는 약을 먼저 사용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대변에 작용하는 변비약들은 딱딱한 대변에 수분을 침투시켜 묽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딱딱한 메주에 물을 부어 간된장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변이 묽어지니 이제 대장에서 나오는데 훨씬 편해지겠죠? 만약 이렇게 대변을 묽게 하는 약을 사용해 봤는데도 안 나온다면 대변과 대장을 둘다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변비약 이름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두 가지 종류의 변비약들은 나라마다 이름들이 조금 다르지만 한국과 미국 약국에서 살수 있는 약들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표적인 브랜드 이름만 조사해 봤으니 양해 부탁드리고요. 화면을 정지시켜서 보시거나 하단 글 쓰는 공간에 정리해 놓을 테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변비약 이외에도 식이섬유를 사용한 팽창성 변비약, 아니면 계면활성제를 사용한 연화성 변비약이 있는데 이런 변비약들은 잘안 드니까 별로 추천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네, 변비약은 단기간만 사용해서 이렇게 대변을 밖으로 내보내고 나면 대장이 이제 좀 정신을 차려 제대로 작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물을 많이 드시고 섬유질도 많이 드시고 몸을 많이 움직여주면 대변이 이제 잘 나오게 될수 있으니 이런 기본적인 방법들 무시하지 말고 꼭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또 변비가 찾아온다면 변비약을 어쩔 수 없이 다시 시작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변에 작용하는 약들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런 약들은 우리 몸에 흡수가 되지 않고 대변에만 작용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복용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장을 자극하는 약들은 오랫동안 복용하면 대장 신경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대장을 자극하는 약들 중에 세노컨 또는 세나라고 하는 약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식물에서 직접 추출해 왔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안심하고 쓰시는데 이 세나컷이라는 약이 대장을 자극해서 오래 쓰면 대장을 망가뜨릴 수 있는 약이니 오래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관장은 변비약을 먹었는데도 대변이 3일째 안 나온다면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대변은 대장 안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물기가 점점 빠져서 점점 더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대변이 완전 딱딱해지고 마르면서 정말 나오기 힘들어지죠. 입으로 복용하는 변비약들은 이렇게 대장에서 내려와서 대변의 거의 끝부분에만 작용을 합니다. 근데 대변이 이제 3일째 안 나오게 되면 너무 딱딱해져 버려서 앞에가 안 나올 수 있으니 이제 관장을 통해서 대변의 머리 부분을 공략을 해서 빼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이럴 때는 꼭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변비약을 먹고 관장까지 해봤는데도 대변이 안 나온다면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국에 가면 기침 감기약은 또왜 이렇게 많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죠? 다음 영상에서 기침 뚝 가게 하는 저만의 노하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